나쁘다고 나 달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. 오늘은 보시면 파이리가 있고 파이리가 쓴 모자는 머리만 가릴 수 있는 낚시 모자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이리가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늘색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한 느낌이 나게끔 파란색 하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하늘색을 다 칠하고 난 다음에 파이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모래 백사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름의 디테일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변가에 갈매기가 가지고 습하게 있고, 살찌는 갈매기 두 마리를 그려봤습니다. 이제 갈매기를 그렸으니 흰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파이리를 위한 장식장 꾸미기를 해봤습니다. 더움을 좀 잊기 위해서 바다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바다 풍경에 파이리를 올려놨습니다. 지금 파이리는 낚시 모자를 쓰고 낚시하는 도중에 잠이 들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식장 꾸미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